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배추 볶음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배추는 300g을 준비했습니다. 한올 한올 띄어서 한입 한입 띄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놓았어요. 1차는 이렇게 씻어 놓으시고 물에다가 담그세요. 깨끗이 씻어서 찬물에, 맑은 물에 이렇게 담가주시고요. 살균 소독을 위해서 녹차 티백이 있으시면 하나만 딱 여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3-4분 정도만 담궈서 소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물기를 쭉 받쳐서 조리하시면 됩니다. 양배추는 그렇게 해서 녹찬물에 담궈 놓으시고요. 슬라이스 햄 얇은 게 5장이 들어갑니다. 5장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 한 개, 쪽파 10줄, 그리고 당근이 약간 들어갈 거고요. 청양고추, 빨간 청양고추로 해서 3개가 들어갈 거예요. 양파는 먹기 좋은 길이로 채를 썰어 주세요. 한올 한올 좀 떼주시고요. 당근도 약간만 썰어 넣을 거예요. 쪽파는 대가리 부분이 굵은 거는 살짝 칼집으로 갈라주세요. 가르시고 4-5cm 길이로 숭숭 썰어줍니다. 청양고추는 반으로 가르셔서 얇게 채를 썰어주면 됩니다. 옆으로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슬라이스 햄 5장도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 양배추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녹찬물에서 담궈놨던 걸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이것도 얇게 썰을 겁니다. 차곡차곡 썰기 좋은 방향으로 준비하세요. 얇게 썰어줍니다. 웍이 달궈지면 기름을 살짝 두 숟가락 정도 들어갑니다. 양파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도 같이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 한 숟가락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빨간 거 다져놓은 거 아까 다져놓았죠? 그것도 여기 넣어줍니다. 그래서 소스 맛이 매콤하게 드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양파가 익는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오죠? 그러면 슬라이스 햄을 가운데에 넣어주세요. 여기에 요리술이나 미림이 있으시면 한 숟가락만. 한 숟가락이 들어갔습니다. 미림. 당근도 넣어주시고요. 양배추 넣어주세요. 진간장이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굴소스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구운 소금을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후춧가루 살짝 넣어주세요. 양배추를 볶으실 때는 단불에서 빨리 볶아주세요. 그래야지 수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쪽파 넣어주시고요. 참기름이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여기서 불을 꺼주세요. 강불에서 빨리 볶아서 불을 꺼주셔야지 양배추 씹는 식감이 살캉살캉하니 씹히는 게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통깨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고요. 마무리 해주세요. 오늘은 아삭아삭하니 맛있는 양배추 볶음을 만들어 봤어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